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 간의 합의 내용,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시찰 구경이 아니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때에 방류 면제부를 주려는 윤석열 대통령. 5월 7일 대한민국을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지금 시찰 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할 때이다.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한 수준에 그치고 결국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두 정상 간의 합의 발표가 있자마자 교도통신은 시찰단 방문이 23일이라고 보도했다. 날짜까지 사전에 확정한 짜고 치는 시찰단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검증단의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 동경전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원전 전문가가 아닌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우호적인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은 객관적이지 못할 뿐더러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 남구 갑 윤영덕 의원입니다. 저희 입장문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수 있도록 약속받아야 한다. 일본의 입장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차원의 시찰단 파견이 아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검증단 파견이 필요하다. IAEA 전문가들도 수개월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시찰단이 단한 번의 방문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내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관 실태 및 다핵종 처리 설비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미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 패널은 도쿄 전력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이 검토한 결과 전체 1066개 저장 탱크 중 4분의 1만 분석을 하였으며 다핵종 처리 설비의 신뢰성에도 의문점을 남기는 매우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자료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을 반복할 수는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한 입장만 재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 일회성 시찰 구경에 불과한 시찰단 파견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면제부를 줄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검증단 구성을 논의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원자료를 포함한 정확한 검증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